예전에 검사도 뭐 사칭했던 거 혹시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변호사님 속이신 거 아니죠? 아니, 혹시 아니, 그게 확실히 검사 아니에요. 생활 하셨던 거 그게. 맞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유익변. 네. 화제가 되는 뉴스 여러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30년 가까이 아내도 속이고 병원도 속이고 환자도 속이고 가짜 의사 행세를 하던 사람이요. 드디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들어가긴 했어요, 변호사님. 졸업은 했는데 이게 의사 면허 시험을 93년에 처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포기했었어야지. 의사 면허를 아니면 다시 한번더 트라이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친구 면허증을 빌려가지고 위조해서 가짜 취업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촉장까지.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분이 27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도 했을 텐데 이 환자들은 무슨 죄냐? 무면허 의사한테 진료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술까지 받은 건데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가 되게 비인기 부서인가 봐요. 워낙 의사 선생님들이 안 구해지니까 이분이 정형외과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곧잘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범행 수법이 단기 고용 형태로 딱 들어가서 약을 처방을 할때 전산망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그 코드 뭐 이런 거를 좀 입력하죠. 입력을 보험 하게 되나 처리하려면. 봐요. 예. 그러면 못 하잖아요. 면허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료 의사분들한테 실제로 진료 안 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내가 그거 좀 대신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뭔가 들킬 수 있으니까 탁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또 재취업하고. 나름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쵸. 30년 동안 적발 안 되고 이제 의사 행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사 면허증이라는 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병원 가보면 뒤에 의사 면허증 붙어 있잖아요. 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림판이나 이런 걸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을 악용한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병원장님도 잘못됐다. 면허증 같은 걸 정확히 확인해야죠. 왜냐면 그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에 대한 예의고 의무잖아요. 이 부분을 다하지 않으신 병원장님들까지도 보건단속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어려운 말로 양벌 규정이라고, 고용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과실, 관리 감독을 좀 태만히 한 것만으로 이제 처벌받는데, 병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 면허도 자 기본적인 거다 확인을 확인 안안 했죠. 했으니까 네. 처벌받아야죠. 의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공범이 되지 않나요? 친구가 알고도 빌려줬다. 이러면 사실 공문서 위조의 공범이 될수 있지만 기사로 봤을 땐그 친구를 속여서 잠깐 빌려서 위조했다고 하니까요. 그 그렇죠. 친구분도 사실 의사인데 알면은 빌려주지 않았겠죠. 네. 변호사님, 병역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이 되잖아요. 네. 대한변협 사이트 가서 변호사 이름만 쳐봐도 사실 진위어부나 개업 이런 정보까지 다 나오고 나오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의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이 면허증 한 장의 달랑이어가지고 이걸 위조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입장이나 병원장도 사실은 이 의사면허증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관리가 되고 일반 대중에게 오픈이 안 되고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이 보건복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아니, 저도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검사 임명장도 한 장짜리에다가 궁서체로 약간 이렇게 제공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검사도 뭐 사칭했던 거 혹시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변호사님 속이신 거 아니죠? 아니, 확실히 검사 생활 하셨던 거 맞죠? 그게. 지금 그래서 현재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죄명들이 지금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한 죄명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부정 의료업자잖아요. 그래서 보건단속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현재 그 피고인 A씨가 수령한 급여만 해도 5억 원 넘는다고 아, 그러니까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사 면허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것처럼 병원을 속였겠죠. 그래서 급여를 편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환자들에게 자기가 사실은 처방 권한이 없는데 처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진료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고 그다음에 또뭐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뭐 의료 수급비를 또 받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편취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문서 위조, 위조물 생산은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없다. 또 그리고 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 그러게요. 굉장히 높습니다. 미니멈이 2년, 무기징역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기 지금 관련해도 지금 편취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니까 가짜 의사 행세한 이 피고인 예상 형량 어느 정도 보세요? 예상 형량, 저는 일단 그 사기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포괄일죄라고 하나의 범죄로 이렇게 묶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특경 사기로 기소가 안 됐을 것 같고,
일반 사기로 보고 피해금액 5억 원 정도니까 그래도 한 신 3년 이상. 너무 짧게 쓰시네. 네. 지금 검찰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8년 것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기록 속에는 분명히 27년, 30년간 그 사람이 불법으로 행했던 의료행위나 그 부분 법적 책임 부분이 다 녹아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들을 고용했던 의료법인 하나 또 개인 병원장 8명까지 지금 불구속 기소가 같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은 다 녹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봤을 재판부는 분명히 양형에 넣는다. 검사가 기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양형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당연히 선고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이분한테 치료받는 환자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의사면허가 이런 식으로 쉽게 위조될 수 없도록 좀 방지책을 강구하고 또 다른 가짜 의사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사건 판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저희 쭉 지켜보고요. 또 판결 결과가 나오면 배 변호사님 말했던 징역 3년이 맞는지 저희가 얘기했던 징역 5년 이상 중형이 맞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구형이 약하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아 그래요? 저는 구형이 강했어요. 사실 구형 없었어요. 어쨌든 네, 오늘 또 네. 예전에 생각나는 게 주사기 아줌마라고 있어요. 필러 같은 거 이런 거 넣었다가 무허가를 하는데 막 이렇게 눈 부어가지고 막 신고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막 대부분 구속됐거든요. 그런 사람 생각나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